안녕, 루피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 소개할 장난감들이에요. 짠짜잔. 지오미카 비스트바디언 4종이에요. 먼저, 사자를 형상화한 레오칸. 그리고 두 번째로, 악어를 형상화한 카이마. 그리고 세 번째로, 코뿔소를 형상화한 나쏜.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이글, 레드바이스. 그리고 블루 샤크까지 합체한 스카이호크를 먼저 이렇게 워리어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비스트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까지 변신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한번 변신하러 가볼까요? 고고! 자, 친구들 첫 번째로 레오칸이에요. 나 레오칸 덤덤덤. 자, 그러면 이 워리어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그리고 비스트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까지 변신하는 과정을 한번 루피가 보여줄게요. 먼저 무기를 분리하고, 자, 그런 다음에 가슴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고, 이 부분을 위로 슝! 그리고 다시 올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서 어깨 부분을 이 선에 맞게끔 맞춰주고, 다리를 슉! 반대편 다리도 슉! 그리고, 자, 다리 부분을, 자, 친구들, 이쪽 부분을 반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슉! 슉! 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게, 다리도 슉! 반대편 다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무기였던 이 부분은 이렇게 꼬리로 쫙 만들어주면 레오칸 비스트 모드로 완성! 자, 그러면 이 비스트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로 루피가 얼른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이 꼬리 부분을 분리하고, 그다음 팔 부분을 루피가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쭉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쭉 들어주면 다리 쏙!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자자문양을 이렇게 들어주면 쏙! 짠! 이렇게 발이 쏙 들어갔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팔 부분을 쏙 넣어주고 뒷부분 자자문양을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다리를 쭉 펴볼게요. 쭉. 일단 편 상태에서, 자, 얼굴 부분을 안쪽으로 슉! 밀어주고, 오른쪽 팔부터 안쪽으로 슉!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슉!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넣어주고, 자, 이 부분을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와 즐거! 친구들 다 끝난 게 아니죠? 이 방패 부분을 이 손잡이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창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돌기 부분을 이 부분과 연결해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레오판 솔리드 모드까지 완성! 자, 친구들 두 번째로 카이만이에요. 자, 카이만 자, 그러면 이 카이만을 지금 오리오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그리고 솔리드 모드까지 변신할 과정을 루피가 보여줄게요. 먼저 부기를 자 이렇게 보가 슈. 자, 그러면 부기를 분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팔을 쭉 접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리를 발까지. 자, 반대편 다리도 슉 슉. 자, 이렇게 접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자, 꼬리를 아래로 내려주고 그리고 자, 그때 여기 아래에 숨어있는 얼굴 부분 다 보이죠? 근데 여기 얼굴도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안쪽으로 슉 넣어주고. 자, 이 부분, 이 부분에 위로 슉 올려주는데, 자, 친구들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고 짠! 얼굴! 아구 얼굴이 보이죠? 이 얼굴 부분도 나와야 해요. 올려주고 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자, 팔 부분, 팔 부분을 반대편도 같은 그리고 저 친구들 이 상태에서 입을 슉 자, 이렇게 해서 카이마 비스트 모드로 완성. 슉 자, 그러면 이 비스트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분 쪽으로 쭉 넣어주고 이 부분도 아래로 같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안쪽으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을 모은 상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위로 슉 그리고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올려준 상태에서 자, 친구들 다리를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깔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합체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자, 이때 방패 부분에 안쪽에다가 이 포를 넣어줄 건데요. 포에 손잡이를 넣고 이렇게 쫙 넣어준 다음에 이 홈 부분과 그리고 이 돌기 부분을 쫙
이렇게 해서 가위만두 솔리드 모드까지 완성! 자, 친구들 세 번째로 나스온이에요. 자, 나스온을 한번 보면 유후. 자, 그러면 이 워리어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 모드까지 변신해 볼게요. 먼저 여기를 분리해주고 그 상태에서 얼굴에 있는 입구를 앞쪽으로 슝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슝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팔 부분을 자, 어깨도 내려주고요. 팔 부분에 손도 쏙!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팔을 돌려주고 어깨 부분도 슉!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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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래로 주고 뒷부분 뒷다리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자 이때 오 벌써 얼굴이 슈 자 그리고 뒷부분요 뒷부분에 있는 꼬리를 쭉 길어주면 나스온 비스트 모드로 완성. 비스트 모드예요 나스온. 자 그러면 이 비스트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자 먼저 부피는 넣어주고 팔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슉.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줘서 안쪽으로 슉 넣어주고 자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머리도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자 방패를 자 방패 안에 물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딱 넣어주고 이 홈 부분과 그리고 이 돌기 부분을 한번 덮치해주면 짠! 세 번째 나스온도 솔리드 모드까지 완성! 자 친구들 네 번째로 스카이호크예요. 자 스카이호크 슈. 자 그러면 자 한번 팔을 야 오 슝 하고 날아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스카이호크를 지금 워리어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그리고 솔리드 모드까지 변신해 볼게요. 먼저 팔 부분에 있는 무기들을 분리해주고 자 먼저 블루 샤크부터 분리해볼게요. 슈 그리고 레드 파이슨도 슈 분리한 다음에 먼저 블랙 이글부터 루피가 변신해볼게요.
자, 먼저 얼굴 부분을 위로 슉. 부분도 요. 맞으면 독수리 얼굴이 쪼쪼쪼. 자, 이 상태에서 팔 부분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슉 돌려준 다음에 날개 부분을 이 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 이렇게 맞춰주고 저 이 부분을 그대로 슉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짠! 이렇게 쭉 쳐주고 자 이렇게 날개를 멋지게 펼쳐주면 짠! 블랙이글 비스트모드로 완성! 자 그러면 이 비스트모드에서 솔리드모드로 한번 변신해 볼게요. 먼저 얼굴 부분을 그대로 아래로 슉 넣어주고 날개 부분이에요 친구들. 날개 부분에 있는 이 작은 날개를 안쪽으로 슉슉 넣어주고 이렇게 반대편도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이 다리 부분을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이 회색 부분이 안쪽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줄게요. 슉 밀어주고 블랙 이글이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팔 부분을 쫙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슉 쫙 반대편도 마찬가지 접어주고 이렇게 돌기 부분이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자 날개를 이제 잡아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짠 닫아준 다음 자 이 친구를 저 먼저 손잡이를 안쪽으로 넣고 접어주고 손잡이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 돌기 부분과 이 홈 부분을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됐죠?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자, 친구들 아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놨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블랙 이글 완성! 솔리드 모드로도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짠! 친구들! 레드 바이슨이에요. 레드 바이슨을 일단 비스트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부분도 안쪽으로 쭉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얼굴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주고 옆쪽에 있는 앞다리를 아래로 쭉 그리고 뒷다리는 이렇게 돌려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슉 돌려준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숨어있는 작은 다리를 아래로 오, 그럼 다리가 다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꼬리를 슝 올려주면 레드 바이슨 저 비스트 모드로 완성! 자, 이 비스트 모드에서 바로 솔리드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아까 꼬리부터 잡아주고 뒷다리도 잡아주고 다시 아까처럼 슉 그리고 앞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고, 자, 얼굴 부분을 안쪽으로 슉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대로 꺾어주기만 하면 짠! 레드 바이스 솔리드 모드로 완성!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블루 샤크예요, 친구들. 블루 샤크를 비스트 모드로 한번 변신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얼굴 부분 쭉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슉! 이 상태에서 접어주고 날개도 저 지느러미죠? 촉촉촉 만들어준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촉촉촉. 자, 이렇게 간단하게 블루샤크 비스트 모드로 완성! 이 비스트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로 빠르게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눌러서 안쪽으로 슉 넣어주고 이렇게 그대로 접어준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슉슉.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눈 가리듯 슉. 이것도 마찬가지 슉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짠! 접어주기만 하면 짠! 블루샤크도 솔리드 모드로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스카이워크도 솔리드 모드까지 다 완성! 자, 친구들! 오늘은 지금까지 발매된 지오메카 비스트 가디언 전 제품을 워리어 모드에서 솔리드 모드까지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